진짜 신기해요. 이런 축구화는 제가 처음 신어보는 것 같아요. 매우 신기합니다. 반갑습니다. 골키퍼의 모든 것을 주는 지켜보치입니다. 프리커버리 언덕터 축구화 리뷰. 우선 언박싱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축구화 색 같은 건 없었습니다. 착용하는 순간 첫 착용인데도 너무 편했습니다. 끈 부분이 처음 개봉할 때는 1번에 묶였는데 2번에 묶으셔도 되고 원하는 위치를 조절하여 발목 상태에 따라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발볼이 넓은 형태인 와이드핏으로 한국인 조깅에 맞게 나왔다고 하는데 정말 전체적으로 편했고 특히 발볼이 너무 편했습니다. 끈을 다 묶고 이어나서 제자리를 걸을 때 발 뒤꿈치가 밀리거나 들썩거림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축구화 처음 구매할 때 가장 먼저 발등이 잘 펴지는지에 대해 확인해보는데 니트 소재로 나온 제품이다 보니 신축성이 있어 유연하게 잘 잡아졌습니다. 코디네이션을 이용한 스텝 훈련을 우선적으로 몸풀기를 진행해봤습니다. 방금 착용해봤는데 전체적으로 탄성이 높다고 해야 되나? 점프 같은 거 뛸 때 평상시보다 좀 더 잘 떠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신기해요. 스프링을 달고 뛰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은 확실히 드는데 다만 이제 이 제품이 FG다 보니까 뽕이 높죠, 스터드가.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발 잘못 헛디디면 발목이 다칠 것 같다 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아, 뭐지? 아니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방금 그냥 툭툭 찼는데 임팩트가 잘 맞는데요. 되게 오늘 이 축구화의 이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점프를 갈 때 도움이 되는가. 두 번째, 골킥 찰 때 도움이 되는가. 세 번째, 레그룩이 좋은가에 대한 평가입니다. 제가 개봉기를 최근에 올렸는데 댓글이 사실 좋은 기대감보다는 나쁜 기대감이 더 강했습니다. 디자인이 구리다부터 시작해서 일반 축구화랑 다를 게 없다 막 이런 댓글들이 달렸는데, 멀티그라운드 같은 스터드도 나올 줄 알았는데 일단 FG만 일단 출시된 거니까 오늘 이 핵심 포인트 세 가지만 같이 보시면서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킥을 또 잘 차는 편이라 사실 이 발목을 찰 때 어퍼에 맞았을 때 그 임팩트가 좀 더 잘 맞아지게 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확실한 정보 전달을 위해 편집 없이 10개를 한번 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0번 가볍게 잡았습니다. 확실히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이상해요. 킥을 찰 때 차면서 이 킥을 더 받쳐준다는 느낌? 전체적으로 공이 힘있게 나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약간 발등을 펴서 밀어줄 때 좀 잡아주는 느낌? 플러스로 그 나가는 힘이 온전히 발에 실릴 수 있게끔 잡아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단점을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부분이 장점이고, 단점을 말하자면 발목이 불안합니다. 저 방금 쳤다가 디딤발이 돌아갈 뻔했는데 FG 제품인 거 감안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프로 선수들이 사용하는 천연제에서 공을 차는 경우가 별로 드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걸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진짜 대박 느낌 납니다. 냄새 납니다. 진짜 대박 느낌이 날 것 같아요. 물론 스터드를 바꾸면. 진짜 킥의 도움을 받고 싶은 축구화를 찾으신다면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탄성이 장난 아닙니다.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축구화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꿈치가 실리콘 처리하고 막 두껍게 만들어서 안 아플 줄 알았는데,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뒤꿈치가 오른쪽이 좀 까질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심하진 않습니다. 다른 브랜드 제품들 보면은 이 오른쪽 앞코 부분이 벌어지는 게 강해요. 심해요. 저같이 땅을 많이 차면서 킥을 차시는 분들은 특히나 내구력 부분에서 아쉬울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 제가 오른발잡이기 때문에 오른발만 비춰보자면 그 점프나 세이빙 할 때 이제 탄력을 이용해서 점프를 하는데, 이 지면에 닿을 때 진짜 좀 더 멀리 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아 이래서 골키퍼들을 위한 축구하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FG 제품이다 보니 거부감도 많이 들고, 실제로 착용해본 결과 이런 여러분들이 흔히 차는 인조잔디 축구장 같은 곳에서는 많이 불안할 것 같아요. 발목이, 저도 지금 차면서 디딤발이 약간 밀리면서 스터드 높이에 의해서 약간 좀 돌아갈 뻔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에이지 같은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해결될 문제니까, 이 대중성을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에이지 제품도 한번 만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직접 착용해보고 킥, 공중볼, 세이빙, 패스, 스텝 등을 해보면서 느낀 바로는 이 탄성이라고 해야 되나? 확 와닿아서 제가 스프링을 착용하고 축구화를 착용한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되게 신기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체감이었고, 킥을 찰 때 확실히 골킥 전용 골키퍼 축구화라고 해도 될 정도로 임팩트가 잘 맞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영상 보시면서 노편집으로 10개씩 차는 모습을 담아봤는데, 찰 때마다 힘없이 가는 볼이 없이 전체적으로 힘있게 나가는 모습을 같이 보면서 진짜 킥을 잘 차고 싶으면 이 축구화를 추천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시중에 파는 축구화에 비하면 저렴한 편입니다. 13만원대인데 거의 2배 값이죠. 요즘 프로 축구화들, 요즘 최상급 축구화들 보면 2배 축구화임에도 불구하고 가성비 좋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동양인들을 자격한 와이드핏을 적용한 제품이라 발볼이 하나도 안 불편했습니다. 넓은 발볼러들이 탐낼만한 축구화임을 증명했습니다. 저도 발볼러거든요. 내구성 부분에서 여기가 많이 벌어지는데, 다른 브랜드 많이 벌어지는데 아직까지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내구성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무난하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착용감이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발볼만 와이드핏으로 바꿨을 뿐인데 되게 전체적으로 착용감이 좋았고, 좀 안에 이 컨트롤 존도 있어서 패스할 때 좀 달라붙는 느낌? 착 달라붙는 느낌도 들어서 패스도 편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킥 할 때 체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축구화임을 분명하고, 진짜 뽕 스터드만 바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터드가 생각보다 많이 높아요. 단점을 보자면 첫 번째, 높은 스터드. 천연잔디에서 사용하면 상관없겠지만 이제 인조잔디나 낮은 잔디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발목을 접지를 수 있다 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 디자인이 심플합니다. 호불호 갈리는 게 보통 요즘에는 디자인 보고 많이 사용을 하는데, 디자인이 생각보다 평범한 스타일을 가진 축구화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발 뒤꿈치를 보완해서 나온 제품이지만 발 뒤꿈치가 까질 것 같이 아프다.
로어 대표적으로 나누실 수 있습니다. 발 뒤꿈치 같은 경우는 착용하다 보면은 길들여지기 시작하면은 괜찮아지는 문제니까 바세린 바르고 여러분들 첫 착용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프리커버리 축구화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처음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들이 되게 문제가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진짜 골키퍼들한테 알짜배기들만 응축된 듯한 느낌을 받은 축구화라 느꼈습니다. 사이즈는 정사이즈 추천드리고 착용감도 편하고 정말 좋은 가성비 축구화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골키퍼들을 위한 축구화가 출시된 이 프리커버리 언덕터 제품을 리뷰해봤습니다. 또 다른 궁금한 영상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신 목코치가 영상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코치는 모든 골키퍼들이 골키퍼를 잘하는 그날까지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켜고쳤습니다.